대전의 근현대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사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 전시회는 영시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에게는 대전의 과거의 모습을 알릴 기회이자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덕성 시민기자입니다. 2024년 대전 영시축제를 맞아 대전시와 대전문화재단에서 후원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광역시지회의 주관으로 대전의 근대와 현대의 사진을 전시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본 행사를 주관하는 사진가협회 대전지의 송인호 회장은 본 전시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2024년 대전 영시축제를 맞이하여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대전 역사진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 동란을 거쳐 2020년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중한 사진 자료들을 모아서 대전의 근현대 사진 전시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애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중한 전시회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옛 대전 목적교 사진을 직접 촬영한 사진가는 본인의 사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70년대 중반에 이 목적교 상류에 스케이트장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겨울에 시에서 방화용수를 쓰기 위해서 소방용수입니다. 이게 불이 난다든가 하면 이 물을 소방차에 실어다가 화재를 진압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시에서 막아놨던 것인데 그게 얼어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스케이트도 타고 이렇게 놀아서 여가를 즐기던 사진입니다. 이 호범 부회장은 사진 전시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옛 사진서부터 현대 사진에 이르기까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전시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이 흑백 사진은 대동의 달동네 사진서부터 옛 대전 시청, 또 고속도로 비례동의 육교 건설 모습, 역사적인 대전 지하철의 개통 모습, 202 가슴 벅찬 월드컵 경기의 모습, 길거리에 붉은 악마가 쏟아져 나와서 함성이 하늘을 찌르던 그런 모습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시민은 사진을 보면서 옛날 생활상을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옛날 젊었을 때 생각이 수록수록 나고 참 감회가 생생합니다.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바로 목적교협회 살림도 설거지고 뭐고 하면 다 그냥 여기다 천병에다 다 버리고 그때 화장실이 별도로 없었어요. 귀중한 옛날 사진을 잘 보존하여 전시함으로써 많은 시민이 감동하며 관람하는 모습이 뜻깊은 전시회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CNB 시민기자 이덕성입니다.